뭐야? 피노 추종자에게 장난을 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워낙 음식을 가려먹으니 똥을 먹게 만들어 봅시다. 똥 한 사발 음식을 먹게 하라? 거절하면 왜 신앙심이 까이는데? 이런 장난질에도 내가 올려줘야지 신앙심이 유지돼? 으야. 뭐야, 할 말 있어? 위대한 지도자님, 야외의 바닥에서 자는 것도 힘듭니다. 벌레도 있고 등이 아파요. 부디 쉴 수 있을 만한 곳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이래가지고 광신도가 될 수 있겠어? 무조건적인 믿음을 줘야지. 스바라시들이 똥이나 싸지르고 말이야. 교수 바빠 뒤지겠는데 안 보여?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 퀘스트 완료. 와, 해주신 건가요? 정말로 당신은 흠없는 분이시군요. 아니, 이거 교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베리 집기 몇 개 나오냐? 세 개. 씨앗 또 채취를 하면 바로 나오네. 무한이네 그냥. 그냥 내가 물을 주는 게 빠른 것 같아. 쟤네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겠어. 아우, 저 자식들 진짜. 자, 뼈 수집하러 갑시다. 어? 무기가 두 종류네? 투루아의 손길, 강력한 촉수를 맹렬히 분출시킵니다. 파멸의 도끼, 독에 적중당한 적은 죽음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두 개를 장착했어요. 가 아니라 하나는 마법이군요. 와! 어? 이제 뼈조각 나온다.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무기였어요. 뭐야? 어? 사실이었어. 붉은 왕관이 다시 나타났다니.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했거늘. 그만, 샤무라를 방해해선 안 되지. 잘 처리하도록 형제여. 그대 명대로 참해요. 한 마리는 어디 갔대? 애들 많이도 있다. 맞? 소울아트? 더 좋은 상자가 나타날 확률을 높여준다. 아, 상자도 등급이 있구나.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소울아트를 얻습니다. 둘 다 굉장히 좋은데요? 더 좋은 상자로 갑시다. 어차피 하트는 있어봤자 내가 안 맞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죽어라! 중독! 예! 좋은 상자 나온다며? 왜 안 나와? 확률 분명히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왜 동전 3개 나오는데요? 뭐야 얘네? 왜 개 많아? 와우. 아니, 이 카드는? 뽑기.
적들이 열정을 두 배 더 떨어뜨립니다. 저번에 입수했던 카드네요. 이런 게 그냥 드랍되기도 하는구나. 공속 개느림. 핫! 오! 오, 좋은 상자 나왔어. 뽑기. 공격받을 시 10% 확률로 피해 무시. 추종자가 잠을 자지 않게 됩니다. 나를 꿈꾸라. 오, 멘트가 되게 멋있다. 나를 꿈꾸라. 벌써 방 다 둘러봤어? 아, 던전이 너무 작아. 좀 더 그 하지. 난이도 높이면 보상이 더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없나? 이 정도면 난이도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응? 이건 또 뭐야? 이건 타로 카드일 것 같고. 어, 뭐야? 왜 이렇게 높아? 이거는 나무, 이건 돌, 이건 뭐지? 상점? 와우. 내 가슴이 말하는 대로 살 수만 있었더라면. 나 말 대사 넘기려고 확인을 눌렀을 뿐인데 뭔가가 구입되어 버렸어요. 뭘까요? 나 잘 산 거 맞아? 에? 하트도 주네? 이런 거 부숴도 되는 거야? 저주 공격 피해를 1.25배로 증가시킵니다. 30원에 구매. 이거 사도 되는 건가? 일회성 아니야 이거? 영구적인 건가? 타로 카드 해금됨. 흠? 신도를 늘릴 수 있고 카드 신도 늘리자. 아니 그걸 산다고요? 뭐 돈 쓸 데가 없잖아. 건물 지을 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진 않으니까 금방 모으잖아요. 벌레는 배가 고프다. 벌레는 우리의 살점을 파먹는다. 하지만 이는 안전에 대한 대가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꺼이 살점을 내놓을 수 있다. 어? 뭐 개소리야. 얘네 왜 거리둬? 코로나 걸렸어? 사회적 거리두기 좋네. 이지. 나중에 봐. 훔쳐. 어? 오, 징그럽게 생겼다. 디자인 괜찮은데? 근데 저 타로 카드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면 내가 30원을 주고 산 거일 때 내 교단으로 다시 돌아가면 30원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네? 맞아? 와우, 한 방. 체력 아래쪽이 이번에 먹은
카드 숫자 아닌가요? 아, 다섯 개의 카드를 지금 적용받고 있다 이런 뜻인 건가? 쟤 뭐야? 하트가 반개가 되었을 경우 모든 적들이 2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네, 카드 6장으로 바뀌었어. 아니 그럼 던전 끝나면은 진짜로 그 30원 날라가는 거 같은데? 어, 위험해. 어, 저 가시 나온다. 아, 30원으로 카드를 해금했으니까 나중에 저게 드랍이 된다 이런 거구나. 아, 타로 카드를 안 먹으면은 그게 이제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등장하거나 그러진 않나 보죠? 불타는 사격 싫어. 난 촉수가 더 좋아. 카드를 한 장 뽑으시오. 공격에 맞은 적들에게 독피해를 가합니다. 공격속도 1.25배. 무기 팔아버리세요. 아! 재활용할 수 있었지 참. 우리 장작분들 또 난리치겠네. 아야, 삿! 뼈 조각 내놔. 뼈 조각 왜 더 안 주는 느낌이지? 지도를 밝힙니다. 저주가 열정을 25% 적게 소모합니다. 어차피 맵은 다 둘러볼 거기 때문에 지도 안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카드 되게 잘 나온다. 어? 뭐야, 지도 밝힙니다. 카드 나왔어. 아까 포기했었던. 와, 바르바토스. 와, 머리 멋있게 생겼다. 약간 캐리건 느낌 나는데? 근데 이 정도면 난이도 진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뭐지? 소형 선물.
아 진짜 실화예요? 동전 하나 나왔어 미친. 진짜 초소형인데? 저 단계 선물? 끝났다. 세 번째 불이 들어왔어요. 교단으로 복귀. 보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보너스 새 물품에 플러스 20%. 야 대박. 네 추종자들의 수아가 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거라. 그들은 너를 위해 존재하며 네 이득을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다. 헉! 이거 되게 와닿는 말이다. 내가 방금 추종자들 위해서 막 엄청 개노가다 했었잖아요. 뭔가 되게 그들의 신앙은 자원이요. 그러니 금을 대하듯 쓰라. 이들의 신뢰는 언제든 다시 친절의 행동으로 다시 얻을 수 있으니 내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 못할 것들을 상할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이를 네 의지대로 사용하라. 내 너에게 허약한 자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내리노라. 마음 읽기. 추종자들과 상호작용해 그들의 생각을 읽고 배고픔, 피로도와 질병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하나이다. 교리를 선포해 추종자에게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추종자와 상호작용할 때 이 행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엉덩교. 아 나 이거 글씨 뜨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 갓겜이야. 야 많이 찬다. 종교적 영감 해금됨. 이거 왜 파밍 안 하냐 얘네. 어 애들 많이 배고픈가 봐요. 어 이거 식량 보급이 생각보다 빡센데요. 신앙심 왜 저지경이 됐냐. 야야 질병 질병 질병도가 왜 저래. 어 해야 될 게 생각보다 되게 많네. 일단 밥부터 먹이고. 푸짐한 고깃국. 25%의 확률로 귀중한 자원을 떨어뜨립니다. 15%의 확률로 추종자가 똥 쌉니다. 그래 마음껏 먹어라. 똥싸지만 마. 아 지금 위쪽에 침대 하나 부족하다고 뜨네. 제발 살려주세요. 무리가 커진다. 도전과제 달성. 강한 체력. 병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회복하는 속도 15% 증가. 추종자가 번제되었을 경우 신앙을 5 잃습니다. 나무캐. 아니 밀려있네? 아 질병에 걸렸을 때 신앙을 10 잃습니다. 레벨 상승이 15% 쉬워집니다. 돌캐. 침대 3개 모자라요? 식량도 완전 모자르고. 아 지금 해야될게 지금 산더미구나. 일단 침대 3개 됐다. 그 다음에 나무 2개. 아 얘들아 근데 나무가 남은게 있냐? 아 그 자원 진짜 후달린다. 추종자들을 위한 침대가 충분하니까 신앙심이 올랐어요. 고작 침대를 설치해줬을 뿐인데 신앙심이 왔다갔다 해요. 기도하는 애들 다 수집으로 바꾸죠. 좋아. 어? 뭐야 얘 퀘스트 있어. 힘들 때는 풀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추종자들은 싫어하겠지만 굶주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풀투성이 귀리죽 음식을 먹게 하라. 그게 뭔데. 풀투성이 귀리죽 없는 거보다 낫습니다. 25%의 확률로 병에 걸립니다. 이딴 걸 만들으라고? 뭐 하나만 만들어서 먹이자. 뭐 바로 옆에 똥 있어.
와우. 위에 열리는 거 봐봐. 어? 애들이. 와! 아, 이렇게. 아! 교단이 지나가는구나! 와, 진짜 이 게임 개미침. 그 신앙심 풀로 찼어요? 아, 해주신 건가요? 아니, 근데 신도가 너무 많은데? 이게 맞나? 관리가 안 되는데? 새로운 교리를 세우겠노라. 일용할 양식 앞에서의 의례에 대해 가르칩니다. 세속적인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해 설교합니다. 복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노동과 사랑을 함께하라는 말을 해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면 음식을 좀 덜 먹게 되는 것 같은데요? 축제인가 단식인가. 사원에서 단식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추종자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축제 의식을 해금합니다. 추종자들을 위해 성대한 축연을 열고 허기를 채우는 25회 신앙을 얻습니다. 지금 신앙심은 풀이어서 상관이 없으니까 단식의 의식으로 갑시다. 음식이 너무 부족해요. 새 교리를 선포하노라. 오늘부터 단식이에요, 우매한 것들. 추종자들이 3일 동안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신앙심이 30 까이네? 아니, 나무가 너무 부족하다고요. 이거는 사전이고. 설교. 설교를 연속으로 못해? 이미 오늘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은 밤에 자는 모두를 깨워 잠을 방해했습니다. 와, 이게 밤에 하면 이렇게 까이는구나. 이런 식이구만. 저는 불사자이기 때문에,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도 돼요. 잠깐, 뭐? 탭이 추가? 어? 똥을 줄 수 있네? 뭐야? 피노 추종자에게 장난을 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워낙 음식을 가려먹으니 똥을 먹게 만들어봅시다. 똥 한 사발 음식을 먹게 하라? 거절하면 왜 신앙심이 까이는데? 이런 장난질에도 내가 올려줘야지 신앙심이 유지돼? 똥 한 사발. 50%의 확률로 질병에 걸리고 설사를 합니다. 20 신앙이 까이는데요? 그리고 방금 똥을 다 여기에다가 넣는 바람에 똥이 없어서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해요. 뭐야? 아니, 수리도 해줘야 돼?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게임? 얘네 죽일 수는 없는 거니? 죽어줘, 제발, 얘들아. 다 찼다. 새 성전을 시작할 때 무기 시작 레벨을 증가시킵니다. 아니, 나무도 너무 부족하고. 하,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무를 어디서 수급해와? 주거지.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보다 덜 자주 무너집니다. 번제 조각상. 추종자들의 재물을 바치할 수 있게 해주는 조각상입니다. 재물? 이거다! 감옥, 못된 추종자들을 수용합니다. 추종자가 나무를 생성합니다. 나무? 돌광산. 허수아비. 밭 경작지에서 씨앗을 훔치려는 새들을 막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 새가 훔쳐요? 쓰레기 새. 야, 니 나무 캐. 다 나무 캐. 야, 너도 나무 캐. 야, 기도하지 마. 가서 나무 캐. 나무 캐. 단체로 다 나무 캐.
야, 돌 캐지 마. 나무 캐. 뭐 왜 다 단체로 돌을 캐고 있지? 내가 돌 캐라고 했냐? 뭐지 이 자식들? 미친 건가? 몰라, 어쨌든 단체로 노동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어? 그리고 잠깐 누가 똥 쌌어? 어? 쌌다 똥. 이걸 피노에게 먹이라고? 이딴 걸 퀘스트라고 주냐, 진짜 죽여버릴까. 피노야, 진짜 미안한데 먹어볼래? 교주가 열심히 만든 거야. 먹고 꼭 맛있다고 해줘야 돼. 어? 피노 초종자가 오물을 먹었습니다. 하하, 지도자님 정말 재밌으시군요. 이렇게 유머 감각이 넘치는 분을 지도자로 모시게 되어 참으로 행운입니다. 네,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정말 자괴감 들고 괴로워. 피노 생각도 읽어봐요. 피노 어딨어? 추종자의 생각을 읽습니다. 정말 역겨워. 와, 나무 15개. 뭐부터 해야 되냐? 침대 수리? 아니면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종교적 영감도 없네, 지금. 나 갔다 오면은 차 있겠지? 일단 수리부터 그냥 해줄까? 아, 이 나무 드는 게 너무 아까운데. 얼른 갔다 오자. 뭐야, 사원에서 아무 의식이나 거행해보세요. 이게 사원이죠? 아니, 나 아까 하지 않았나? 아, 의식. 불을 밝히고 밤 늦게까지 초멸 출 수 있게 해줍니다. 오, 여기서 이게 춤이야? 경계를 넘는 자, 도전과제 달성. 쿨다운 중. 이제 신앙심이 풀로 찼겠지? 새로운 추종자들을 모집하면 이들을 잘 관리해야 이들의 충성도가 오르게 돼요.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축복을 주면 당신에 대한 충성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들이 당신에게 완전히 충성하게 되면 추종자들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이요. 쟤네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거기 추종자 이리 오시오. 추종자의 충성심을 증가시키면 추종자들은 당신에게 헌신과 계명석 조각을 줄 것입니다. 아, 그래? 추종자의 레벨이 상승할 때마다 추종자들은 추가로 설교나 성지에서 숭배를 할 때 헌신을 생성해냅니다. 그러니 충성심을 함량하는 걸 잊지 마세요. 충성심을 증가시키려면 추종자에게 하루에 한 번 상호작용으로 축복을 내리십시오. 또한 추종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임무를 완수해주거나 설교 외에도 다른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허... 더 많은 추종자를 거느릴수록 그대는 더 강해지요. 내 그대를 가르쳐야 하건만 피곤하구려. 우리 집으로 날 찾아오시오. 그럼 내가 그대에게 붉은 왕관의 진정한 힘에 대해 가르쳐주겠소. 외로운 판잣집. 와,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어? 임무 추적. 라타우의 집을 방문한다. 텔레포트 다져요. 아, 진짜 이 게임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상호작용, 축복 주기. 이걸 일일이 다 해줘야 돼? 와, 진짜 개귀찮아. 어쨌든 좀 다녀옵시다. 선배님의 집으로. 외로운 판잣집. 저 뒤쪽에 뭐가 있는데? 오, 스킨. 예. 어? 벨이 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고맙다고 해야겠소. 내 의무를 덜어주어 내게 평화를 주었으니 말이오.
이제 너클본도 좀 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겠군. 너클본이 뭐야? 나와 게임을 하기 위해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아, 이게 진짜 중노동이었다는 걸 본인이 얘기하고 있네. 이런 재기랄. 당했다. 재물 바치기? 달팽이 집을 재물로 바칠 수 있네요? 아, 원래 있던 장소는 또 확인이 아니라 취소를 눌러야 되는구나. 내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구려. 바라건대 그대는 이런 꼴이 되지 않길 바라오. 자, 이제 너 글본 한 판 하시겠소? 이게 뭔지 모르시는가? 탁자 앞으로 오면 내 보여주지. 추종자의 충성심을 상승시키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끝이 없다. 너클본 플레이. 난이도 조정은 안 돼요. 위험과 보상에 있는 주사위 게임. 플레이 방법. 주사위의 눈이 같은 열에 같은 값으로 나올 경우 그 값을 곱합니다. 상대방의 주사위와 같은 값을 맞춰 상대방의 주사위를 파괴하세요. 뭔 소리야? 해봐야 알겠지 뭐. 라타오 측이 먼저 굴립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 알았어. 이런 개색. 넌 뒤짐.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주사위를 파괴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건 파괴할 수 없네. 꽉 차서. 가능하면 적은 숫자 주사위는 냅두게 해야 되고. 아, 근데 난 1이 두 번이나 나오냐, 어떡해? 헐! 같은 주사위 두 개가 나와서 곱해졌어. 난 끝났어. 와, 나 1차이로 이겼어! 대박! 아래에 계신 분이여 타고나셨군. 자, 그대가 얻은 보상이 여기 있어. 타로카드 해금됨. 하나의 하트를 얻습니다. 이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맛을 봤으니 한번 내기해보겠소? 내기? 배팅이 있어? 이거 뭐 참죠? 라타우 측이 먼저 굴립니다. 라는 표정을 짓는군요. 20! 왜 20이야? 25가 아니라? 5 곱하기 5 아니에요? 20이 최대치인가? 어?
어? 엥? 쟤 왜 저기다가 뒀지? 오른쪽에다 뒀으면은 훨씬 더 값이 커지는 거 아니었나? 오! 두 개를 한 번에 부술 수 있구나. 아 이게 곱해지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네요. 이거 개박살나면 한 번에 다 부서지네. 운이 내 편에 있지 않았던 모양이요. 뭐 상관없지. 아 곱하는 게 5 곱하기 5가 아니라 그러니까 5 더하기 5 곱하기 2군요. 그래서 20이었던 거네. 엉덩교. 애들 배고파 죽을라 그런다. 아 이거 은근히 물을 자주 줘야지 열리는데? 아니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아. 미쳤어요 게임이. 그리고 음식은 왜 이렇게 후달려 진짜? 선물을 하나 줘볼까? 추종자에게 주어 그 추종자의 충성심을 가시시킵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추종자가 헌신을 더 빠르게 생성합니다. 얘 쓰레기잖아. 선물은 스펙이 좋은 애한테 뭐야? 왜 또? 본부의 모습이 흉물스럽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아름다운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기리기 위해 장신품을 건설해주세요. 수락. 진짜 시키는 거 오지게 많죠? 대충 아무데나 놔. 아 저 바라는 거 개많아. 다 죽일 거야 내가 나중에. 장식품을 건설하라 3개. 진짜 개 때리고 싶네. 그 망치질 소심한 거 보소. 제대로 안 해? 나처럼 팍팍 내리치란 말이야. 해내실 줄 알았어요. 다들 단점이 하나씩 있네. 어? 얘 좋다. 레벨 상승이 15 쉬워지고 회복하는 속도 15% 증가. 얘한테 선물을 주자.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추종자들이 레벨이 상승할 때까지 충성심을 증가시킵니다. 너네 레벨 언제 업해? 얘가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축복 주기. 오하! 종교적 영감 해금됨. 됐다. 퀘스트를 완료했어. 자, 이제 침대를 만들 것이냐, 나무를 공급받을 것이냐. 선교사? 추종자들을 신성한 임무에 파견해 새로운 추종자를 모으고 음식, 목재, 돌이나 금화를 모읍니다. 물론 돌아올 수 있을 때 이야기지만. 원정을 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벌목소 하자. 나무가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벌목소. 목소 벌목소. 벌목소 나무 20개 필요했어. 자, 됐어. 내 주변에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 똥만 있을 뿐. 자,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